오늘 말씀은 레위기 2장 말씀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남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들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찍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소재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을 표현한다면 이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 제물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는 어떤 만남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제사 중에서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 같은 거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속죄제나 속건 제물은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지는 것이고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향기로운 냄새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를 짊어지고 죽어진 거기 때문에 향기로운 아로마, 냄새가 되어질 수 없어요. 번제나 소제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말해요. 죽는 것과 부활한 것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번제하고 소제하고 차이는 뭐냐면 번제는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를 번제물에다가 다 안수함으로 다 정가를 하는 행위가 있지만 소제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죄를 정가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번제물은 안수를 하면서 번제물을 드린 자와 번제물과 같은 동급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향고를 아로마로 드려지게 되는 의미고 속죄제물의 안수는 속죄제물이 죽는 것과 같이 속죄제물을 드린 자도 같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제는 반드시 고운 가루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되고 거기에 반드시 기름을 붓도록 돼 있어요. 그 위에 유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소재에는 소재 고운 가루, 그 다음에 기름, 유향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질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영적으로
소제를 드리는 것을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무엇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소제물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기로운 냄새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운 가루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곱게 갈아진 그것을 말할 때 이 고운 가루는 거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서 53장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잘 것 없는 자로 임한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빌립보서 2장에는 자기를 낮추사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40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를 말해요. 그 앞에 38절, 39절에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해요.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0절 말씀, 아버지의 뜻을 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지정되어진 게 아니에요. 믿는 자,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이 38절을 보니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이것이 고운 가루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의 창조는 구원의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지를 다 창조를 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 창조와 함께 또한 짐승도 지었어요. 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사람이니까 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도 사람을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뭘 따라 살아요? 육신을 위해서 살아요.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잠잘까? 이걸 생각해요. 동물이 똑같아요. 그래서 짐승은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자기 잠자고 졸려서 자면 돼요. 먹고 자고 싸고. 사람도 그 영적인 것이 빠져버리면 짐승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창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은 아담이에요. 근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면서 번역될 때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히브리 언어에서 아담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는 영적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는 영적 존재인 이 아담을 창세기 5장을 가보면 3절에 달라져요. 사람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사람이 되어져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창세기 5장 3절을 가면 사람의 형상을 입은 걸 표현이 되어져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지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아담은 육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이렇게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은 지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형상대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인데 이 모든 것을 아담으로 다 표현한 것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자식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자식을 낳은 게 창세기 5장 3절이에요.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서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은 타락한 모양, 타락한 형상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셋을 낳아서 이제 이 인류가 번성할 때 바로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을 닮은 건 죄인들이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별도의 다른 뜻이 이루어진 거야.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짐승의 숫자가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면, 아니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면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육체의 사람들이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체의 사람들이 번성하고 영의 사람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이 없다라는, 의인이 없는 건 다 죄인인데 이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생명에서 끊어진 자를 말하고 이 끊어진 자들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 짐승과 같은 육체의 사람.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사람을 다시 그 아담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가 그 죄인의 형상을 입고 아담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셨다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은 바로 첫 아담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첫 아담이 지은 죄를 똑같은 아담이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바로 고가루로 온 거예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죄가 없는, 아멘? 죄가 없는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자기라는 존재가 완전히 없어진 존재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자기가 지은 피조물의 세계에 와서 피조물들한테 배척을 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고운 가루예요. 아무것도 입을 벌리지 않냐고. 털 깎는 어린 양과 같이 표현되어져 있고 도살장으로 가는 그 양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 말씀은 아주 자기가 없는 곱게 거룩한 분이 곱게 갈아지면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서 나타난 것은 바로 죄 없다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왜냐하면 죄 있는 자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거룩함이신지 의인이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을 때. 그래서 아무도 그걸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죠.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말하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 영혼들을 거룩하게 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나이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행한 행위는 고운 가루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진다는 얘기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소재가 되어진 것 같이 우리도 소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으려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지가 않으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 거룩함을 입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요. 왜? 죽어야 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죽어진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죽어져서 바로 그 거룩함을 입는 것이다 라는 거야.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짐승과 같은 육체의 사람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가 육의 속성이 드러나서 그 육의 속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나는 여전히 짐승과 같이 살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같이 살고 싶으세요? 사람이고 싶죠. 아담이고 싶잖아요. 절대로 우린 짐승과 같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같이 너희는 그 육적인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짐승이 아담이 권세를 가졌을 때는 짐승의 이름을 다 정해줬어요. 그리고 그 짐승이 아담 앞에 다 굴복했어요. 사자도 아담 앞에 와서 아담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어요. 이게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사자는 이 땅의 임금인 사단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 그러면 짐승의 왕이 사자이고 이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게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아들로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죄를 짓고 났을 때 뱀에게 준 하나님의 권세야.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종신토록 흙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흙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냐? 육체를 의미해요. 생기를 부어넣어서 사람을 만든 이거를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전달해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저가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은 그냥 물칠해가지고 이렇게 진흙 덩어리를 만든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서 말한 흙은 육체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사람. 왜냐하면 같은 6일째에 짐승과 사람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단 이 짐승과 아담과의 그 만들어진 차이는 아담은 짐승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거기다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호흡이 안 들어갔으면 짐승과 똑같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 권세를 받으니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지어서 창세기 5장 3절 말씀처럼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만든 죄인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 다스리는 권세가 전부 어디로 갔어요? 사단으로 넘어갔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이 내게 넘겨준 것을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한다. 줄 수 있다. 그 넘겨받은 거예요. 사단은. 넘겨받은 그 사단, 왕권을 가진 사단은 누구를 먹을 수 있어요? 흙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흙은 육체의 사람은 아주 맘 놓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는다는 얘기는 자기 거를 만들어버려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삼켜버린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꿀떡. 진짜 우리 먹는 게 꿀떡 넘어가잖아요.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자기 거를 삼켜버려서 자기 수화를 만들고 자기 종을 만들어서 부릴 수 있게끔 종신토록.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은 바로 이 사단에게 속하여서 짐승에게 종이 되어지는 것을 표현한 게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 거로 이 세상에 보여지게 한 거예요. 그건 바로 사단이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잡아먹는 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들은 전부 천국의 복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처럼 오신 것을 죄인처럼 오셔서 누구한테 잡혀먹었어요? 사단에게 잡혀먹혔어요. 근데 사단에게 잡혀먹인 것 같은 게 뭐예요? 요나.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사건으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서 실제로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실제로 바다가 있었고 거기 실제로 큰 짐승이 우리가 말하자면 고래라고 표현하는데 있었어요. 그런데 고래는 뭘 상징해요? 짐승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바다는 뭘 상징해요?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상징해요. 요나는 누구를 상징해요? 바로 우리 인생들이에요. 나,
내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 불순종해서 동쪽으로 가랬는데 서쪽으로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동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고 나는 아니 저 죄인들 왜 니느웨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들은 죽어 마땅해 심판받아 마땅해 절대로 구원 아니야. 그래서 그 요나가 어디 사람이야? 유대인. 그러니까 뭘 상징해요?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인 거야. 죄인은 죽어 마땅해.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러는 자기도 죄인이야.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불순종하고 자기 의대로 다시스로 갈라 그런 거야. 하지만 주님은 강제로라도 그 요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거야. 바로 우리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온 거예요. 어디로? 이 바다에 빠치어지게 온 거예요. 우리 대신. 사실 우리가 바다에 빠치어진 죄인인 거예요. 바다의 음부의 권세인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먹혀지고 세상에 바다는 세상에 있는 물이죠. 물은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윗물 아랫물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윗물과 아랫물. 윗물은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이지만 아랫물은 세상에 있는 말이에요. 말, 이론, 사상, 가르침, 지식, 이런 논리, 이런 것들,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 잠기게 만들잖아요. 거기에 취하게 만들고 그것에 다 속고 그것을 배워서 그것이 뭔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지식인으로 만들고 뭔가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이론들, 이것이 우리를 다 삼켜버리잖아요. 다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러한 불순종한 자들은 바다에 빠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바다에 빠치어지게 된 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누가 대신 바다에 빠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음부에 오신 거예요. 바로 이 고운 가루는 예수님이 음부에게 온 게 바로 고운 가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삼켰어요? 짐승에게 삼켜버린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삼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삼켜버린 거 대신 예수님이 삼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위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음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 짐승에 삼켜버리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삼켜버려지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니 짐승에게 삼켜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가 그 고레벳 속에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누가 찬양을 받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음부에서 죽을 우리들이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을 받게 되어졌으니까. 그것을 요나의 입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요나서가 이와 같은 깊은 진리가 있어요. 정말 그 요나가 아니 어떻게 고레벳 속에서 찬양이 나오나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것만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짐승에게 삼켜버려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게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건 예수님이 요나의 고레벳 속에 삼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나는 버릴 권세를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는다. 내가 버리지 않으면 다시 얻을 수 없는, 그래서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소재로 낮아지신 거예요. 죽어지신 거예요. 이 땅에 죄인처럼 오셔서 삼켜졌어요. 짐승에게 먹혀졌어. 짐승에 먹힌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토해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토해낼 수밖에 없게끔 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이 사단이 우리를 토해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 계시록에 내하면 바다도 내어주더라. 영혼들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또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생수의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데도 바다도 소성하더라.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다는 음부의 많은 이론, 논리 이런 건데 어떻게 바다가 소성되지? 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시니까 그 바다 밑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들이 있는데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이. 그렇지만 그 바다가 주의 말씀으로 받으니 생명수로 변화지더라.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더라. 이것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야기예요. 마라의 쓴물이 저 바다가 그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그냥 죽어가고 있고 허덕허덕허덕하고 삼켜져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바로 한 나무를 지정해서 던지니까 그 바다에 던져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 세상에 없어서 던져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돼서 살리는 물이 되어지니 물고기가 다 살아나나. 그게 에스겔 47장에 소성케 바다가 소성케 되어지고 물고기가 다 살아나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 창조 때 짐승을 똑같이 창조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짐승이 아담을 잡아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마엘은 율법이 낳은 아들, 이삭은 복음이 낳은 아들. 그런데 이삭을 뭐라고 표현하면 약속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약속의 아들을 육체의 아들이, 우리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고 읽으면 더 은혜가 있겠죠. 갈라디아서 4장 23절 24절 먼저 공독하시겠습니다. 자, 23절 24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니 곧 하갈이라. 이 두 여자 아브라함의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을 비유로 보여주신 것이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비유구나. 무엇의 비유? 신약의 비유. 율법과 복음의 비유라는 거예요. 여기서 낳은 자를 보니까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율법으로 낳은 자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갈을 그 밑에 보니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 그것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육체가 종이 땅에 누구의 종? 사단 마귀의 종인 거예요.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육체를 공격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지만 이 육체가 아무리 마귀가 공격을 해서 정말 죽이려고 해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도 우리 영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성전이 세워지면 이 영은 살아나서 이 육체를 능히 건져낸다는 거예요. 복음은. 근데 이 복음으로 낳은 이 세라가 누구야?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세라를 예루살렘으로 표현했어요. 그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머니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낳아서 이스라엘에 되게 한 중심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배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시는 다른 데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만나는 얘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로 잉태되어서 나온 게 예루살렘으로부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면서 21절 말씀이 바로 이 예루살렘은 자기 육체를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육체가 예루살렘이라는데 여기서 말한 예루살렘 또 세라예요. 아니 세라가 어떻게 또 예수님이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이거를 막 짜집기에서 맞추려면 도대체 말이 안 돼. 그래서 영적인 이해를 해야만 이게 풀어져요. 세라는 이삭을 낳은 엄마거든요. 그러니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세라가 예루살렘이고 이삭을 낳았어요. 이건 뭐지? 그런데 그 밑으로 가서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을 아들을 주지 않고 내버려 두셨느냐?
할 수 없을 때, 육체의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육체의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체가 기력이 있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삭은 도무지 아브라함도 세라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취로 나왔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약속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아들이 되어지냐. 내가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율법으로 열심을 해도 우리는 종일 뿐인 거예요. 근데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나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찾아서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의 약속을 따라서, 무슨 약속?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 그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이 낳은 자녀가 약속의 자녀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성공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니까 그 밑에 우리 2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서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똑같아요. 우리 이 마지막 때 살던 우리에게는 반드시 육체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포장되어진 육체의 사람이 성령으로 약속을 의지하고 진짜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의 믿음으로만 나가는 사람 반드시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을 삼켜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왜? 그들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육체의 사람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던 짐승인 거예요. 짐승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을 삼켜버려요. 그런데 누구는 못 삼켜요? 진짜 아담 안에 들어간 사람 못 삼켜요.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절대로 못 삼켜요. 왜?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 진짜 아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릴 권세자예요. 그들이 다 내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되어져 있어요. 왜?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삼켜져 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그 생명은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내서 니느웨 바닷가에 던져버리니까 니느웨가 가가지고 그 무너져버려요. 거기서 니느웨가 그때 어떤 때였냐면 바로 심판을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무너질 거라는 심판.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무너질 거라고 말한 그 심판을 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나아진 자라면, 그 입에서 생명으로 토해진 자라면 세상에서 나온 자예요. 세상이 토해낸 자예요. 왜? 생명이 있어서 토해냈어. 도저히 내 배 안에 둘 수가 없어. 나가. 그리고 어디를 내가. 바로 죄인들이 있는 곳에 내보낸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회개하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심판이 임할 것이다.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요. 아멘. 와, 이런 비밀이 그렇게 다 너무 재밌게 숨겨져 있어요. 바다가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짐승이 우리를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토해낼 수밖에 없는 조건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때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에서 온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강건해지면 사단이 우리를 토해내서 그냥 잘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가 말씀이 아니라 말씀, 생명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서 나를, 아 그렇구나, 정말 십자가에 그 구원이 나를 살리는 거구나, 나를 이 바다 세상에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생명 그거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십자가 안으로만 들어가고 이 말씀만 붙잡으리라. 내가 생명으로 충만하면 절대 걔네들이 나를 붙잡지 못해요. 토해내요. 그래서 내 심령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면 빠이빠이야. 뭐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하면 빠이빠이.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그 소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 그러니까 성령이 뭐로 나한테 들어오느냐. 아,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고 성령 주시옵소서 막 철회하고 금식하고 막 이러면 성령이 와. 아니면 성령 충만한 목사가 아니서면 성령이 온다고 생각해서 막 머리 튀는 거. 성령은 말씀과 함께 와요. 아멘. 절대적으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옵니다. 아멘. 성령은 말씀과 함께 운행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말씀 충만하세요. 아멘. 아멘. 말씀의 생명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니 생각과 마음과 삶이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 뭐라 해서 유향을 가하라 그랬거든요. 유향은 향기로운 냄새. 아주 향이 너무 짙어서 아주 멀리 가요. 그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생명의 냄새가 나에게서부터 멀리 퍼져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그 냄새는 바로 그와 같이 자기는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소재가 되어진 그러한 심령이 하나님으로 향기로운 아로마로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우리 오늘 읽은 거 보니 전병으로 이렇게 붙여 기름에 비치기도 하고 끓이기도 하고 뭐 여러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몇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 누룩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유교병과 무교병 설교 들으셨는지 누룩이 뭔지를 말씀드렸죠. 세상의 죄로 말미암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어떤 육체의 정력이 우리를 야곱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부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은 퍼져요. 커지게 만들어요. 스스로가 만약에 내가 정력이 남아있으면요 누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막 목사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내가 콩가루가 되어져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이거 없어요. 왜? 누가 하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도 없어. 나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냥 좋은 거 그것뿐이에요. 그냥 감사하고 찬양할 거 그것밖에 없어요. 누룩은 자기를 부풀려요. 그리고 변질시켜요. 누룩이 하는 일은 뭐 변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누룩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좋은 누룩과 나쁜 누룩. 예수님이 그 두 가지를 다 말씀하세요. 나쁜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것들. 세상의 어떤 육체의 이론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육체 생각으로 해석한 말들, 복음을. 그런 것들이 누룩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게 하라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만약에 유교병의 말씀을 계속 먹어서 누룩이 있다면 주님이 반드시 그거를 제거시키십니다. 그걸 다 제거시키고 온전한 십자가 복음으로만 다 만들어봐요. 그래야 쫄깃쫄깃 단단한 산떡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고운 가루를 정말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거기에 누룩은 제하는데 또 하나 누라 그런 게 있어요. 뭘 누라 그러냐면 소금을 누라. 소금. 그런데 그 소금이 뭐라고 나오나요? 13절 말씀을 보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태초부터 약속하신 말씀. 누가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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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메시아가 오리라 기록한 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언약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이삭에게 또 약속했어요. 또한 야곱에게도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린 절대적으로 그 약속을 가졌으면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표가 내 안에 심령으로 있어져야 돼요. 사실 이것이 할례받은 심령이에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표징을 가진 게 할례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할례의 표징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니 그 할례는 심령의 할진이라. 그러니까 심령의 할례를 한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은 죽고 오직 믿음의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인이 되어진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그 세례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세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 심령에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의 옷을 입은 의인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소재는 의인이 되어진 사람이 소재인 건데 그 의인은 보니 십자가에서 자기가 없이 죽은 사람이더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향기로운 아로마 생명의 냄새가 그들에게서 나고 그리고 거기에 언약을 가진 소금이 쳐진 그런 자가 되어지고 누룩은 하나도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거죠. 천국 가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이렇게 그냥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뭐냐? 내가 나를 여전히 붙잡고 싶은 거예요. 육체의 그 짐승과 같은 삶을 주는 그거를 그냥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그냥 믿음으로 살면 끝! 쉽죠? 그냥 믿음으로 그냥 죽으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마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냥 믿고 순종만 하면 아주 쉬워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거든요. 제가 다 이뤘다 한 말씀. 이게 우리한테 굉장한 그 힘이 되어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고난, 고통, 핍박, 뭐 조롱, 뭐 다 이뤘어요. 그런데 내가 왜 도대체 예수 안 믿고 이거를 또 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그랬죠? 이 짐승 속에서 토해낼 때 뭐 때문에 토해낸다고요? 생명이 있어야 토해내요. 생명이 없으면 절대 안 토해내요. 그냥 꿀떡 다 삼켜버려서 녹여서 자기 거 만들어버리지.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채워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생명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너는 내 명령을 지켜라.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면 너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뭐 자기 노예 삼아서 자기 명령대로 꼭두각시 만들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을 잘못 읽으면 그렇게 들렸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한테 그냥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복을 주고 필요한 모든 걸 다 주겠다는데 이 육체로 할 수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하면서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 내가 하려고 그래 자꾸. 그리고 내가 그나마 세상에서 얻어진 그 조금만 지식 그 바닷물 그거를 버리지를 못해서 그 꼴깍꼴깍 마신 거를 그냥 짜서 속은 맨날 뭔가가 부족해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어봐요. 어떻게 돼요? 갈증나. 계속 갈증나요. 그래서 갈증나서 그냥 뭔가 이게 그냥 없나? 더 없나? 더 없나? 더 없나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게 뭐가 없나? 없나? 이건 갈증이에요. 바닷물 너무 많이 먹은 갈증. 그러니까 빨리빨리 생수 먹어야 돼. 생수 먹으면 갈증 안 나요. 힘이 나지. 그렇죠? 권사님. 그래서 생수를 먹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되잖아. 이제 내가 회복됐어요. 생명이 들어가니 어둠이 그냥 떠나더라. 왜 어둠이 나한테 찾아왔냐? 내가 생명이 없어서. 그러면 빨리빨리 생명을 채우면 어둠은 떠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새김질을 하는 사람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가 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졌어.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맨날 새겨 먹는 사람이 굽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굽이 안 갈라져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소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재로 오셔서 향기롭게 드려졌는데 이 소재물을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드려지더라. 조금만 한 웅큼만 줘서
불살라지고 그래서 향기로운 아로마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해요. 자, 이 소재가 다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한 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광야에서 먹는 만나더라. 아멘. 그것을 누구에게 줬다 그러냐면 제사장 아론의 후손에게만 줬어요. 그러니 제사장, 우리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후손에게만 이 소재가 먹거라 하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라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에게 속할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토해낸 사람은 가서 심판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외치잖아요. 메시지를 전하는 증거자예요. 이렇게 다 말씀을 연결이 되십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먹어야 내가 영생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야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것. 이게 몸이 된 자의 증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증거는 반드시 뭔가를 일을 하잖아요. 손이 손의 일을 해야지. 입은 입의 일을 해야죠. 그러니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먹고 지금 말씀을 주면서 주님은 이제 너희들 열심히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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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님을 서로 으쌰 으쌰 하면서 제사님 권사님 사모님 그러면서 사랑 교제를 나누면 으쌰 으쌰 여기 오면 갑자기 내가 막 은혜 충만한 사람 같아 저요. 서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서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서로가 모였을 때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인 자들이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받은 은혜가 뭔지를 서로 막 말하면서 으쌰으쌰으쌰 살아난.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모임. 이것이 바로 생명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모임인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아파? 같이 열심히 기도해주고. 누가 굶주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같이 먹고 돕고. 그래서 십일조가 뭐라고 했어요? 첫 것을 내가 드릴 때 첫 것을 드리는 거는 바로 예수님이 첫 것으로 드려진 걸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첫 것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라는 이야기죠. 주 안에서 정말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것을 레이지파가 가지고 또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 것은 그 성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이 모든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가 성찬식입니다. 교회에서 성찬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요만한 거다 해가지고 우선 이래놓고는 밑에 친교실에 가가지고서는 서로 물어뜯어. 성찬은 너희가 한 피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다라는 거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 모였기 때문에 그럼 성찬식 해야 되나요? 아니야.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된 거를 기억하고 같이 그거를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밥 같이 먹잖아요. 한 밥솥에 나온 밥. 그 성찬식이 예수님이 식사한 거예요. 식사. 그래서 뭐 이 떡 대고 음한한 자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도 나도 예수님이 피를 나는 자야. 우리 예수님의 피로 살자. 예수님의 말씀의 살로 살자. 우리 지금 이거 성찬식 나는 거 맞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떡 잘 먹고 계시죠? 피 예수님 피 마시고 계신가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거를 먹으면 내가 영생한다라고 했어요. 그걸 먹으면 아 우리가 하나구나. 하나는 미국 살고 하나는 제주 살고 하나는 뭐 천안 살고 하나는 대전 살고 뭐 다 따로 살지만 이렇게 각각 그곳에서 주님 안에서 일하다가 또 어느 날 이렇게 다 모여요.
또 각각 그 자리로 가서 거기서 또 주님 시키신 열심히 해. 또 그러다 우리가 모여서 할렐루야 그동안 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보이는 건물. 그럴싸한 예배당에서 뭔가 악기를 두드리면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는 바로 이 성찬식을 하는 게 예배예요. 정말 모두가 소재가 되어져야 돼. 소재 안 되면 도대체 하나가 되겠습니까? 다 배가 산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소재는 고운 가루는 어떻게 돼요? 갈아줘야 되잖아요. 갈아줘야 돼요.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거기에 곱단 얘기는 이렇게 만질 때 거칠거칠한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칠은 성품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서 나타나고 그 은혜만 생각하는 사람은 죽어지게 되어져요. 내가 노력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강팍한 심령에 뭘 보낸다 그랬죠? 부드럽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는 그 영을 보내주니까 부드러워지죠.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만지시면 그냥 부드러워져요. 아, 난 까칠했어요. 그래도 그 까칠이 어딨어. 그냥 사랑이 넘치는데 그냥 이뻐 죽겠는데 무슨 까칠이 있겠어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여요. 장점만 보여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쁠 수가 없거든. 그리고 단점은 기도하게 만들어. 그게 보일 때는 기도하는지 아직 그거를 쉽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영분별할 때 그런 걸로도 충분히 영분별이 되어져요. 그래서 거짓주구는 거룩거룩해 보이는데 보면 자기 자랑을 해. 다른 사람을 그냥 물어내려. 아니야. 정말 겸손함이 예수님의 사람 안에서 자연적으로 나와요. 노력해서 이래서 겸손이 아니라 자기가 피워주는 고운 가루가 되어지. 그러면 유향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퍼져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게 되어져요?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죠.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 옆에 가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함께 다 기뻐져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받으신다. 주님 앞에 그냥 아이고 이뻐라 향기로 냄새가 되니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라. 예수님만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가 되나요? 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정말 이런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안에서 이 받은 은혜 이 시간 고백을 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정말 성경이 하나하나 다 그 사랑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다이아몬드 이렇게 박아놓은 것처럼 보석을 다 박아놨어요. 그리고 그 보석을 나한테 이렇게 탁탁 주는 거잖아요. 이게 보배합이거든요. 우리 질그릇함에 생명이 보석이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내가 보배합이 되어져서 다니면서 봐라 내가 가진 이 생명의 보석 너도 이거 가져.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 앞에 정말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하신 대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써주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는 죽어지는 제물이 됐고 우리는 이제 죽어지는 제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향기롭게 드려지는 주의 것으로 드려질 수 있는 산제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다 같이 주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